안녕하십니까, 트레저조입니다. 트레저조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트레저조에게 물어봐는 다음 카페 있어요. 다이어트 복장바이 트레저조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질문하시고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우리 카페에다가 누구? 카페 회원 먼저 해줘야죠. 자, 편돌이님 안녕하세요. 편돌이님께서 SP20를 지금 할수 있으세요. 있으시니까 지금 목표가 이제 괜찮게 되시고, 목표가 트레이너 존님처럼 멋진 몸을 가지고 싶습니다. 마른 근육보다는 트레이너처럼 탄탄한 근육. 네, 우선적으로 체지방 감소와 프로필 촬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현재 운동법, 복부 주변이 안 빠지는데 복부 운동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한다면 복부 운동으로 복부가 빠지지 않죠? 복부 운동은 복부가 빠졌을 때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복부 운동 해야 할까요? 하세요. 어려운 거, 막 시트업이나 레그레이즈 그런 거 하세요. 크런치 같은 거, 는좀 덜 힘들겠죠. 근데 시트업을 또 하면 단점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저는 보통 복근 운동은 여름만에 합니다. 자, 오케이. 지방 감소하고 있지만 그의 비근량이 조금 상승했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탄수화물 섭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방이 감소하고 내 체지방률은 언제쯤부터 복근과 라인인데 보이기 시작할까요? 10% 이하로 들어가야 돼요. 자, 체지방 감소하는데 남들처럼 이 폼을 가질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판주님. 네, 가질 수 있어요. 보충제 신타유 이건 모르겠는데 먹지 마세요. 단백질 몬스터 밀크 아르기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거 먹지 말고 일단 보충제 끊고 그돈 갖다가 좀 좋은 고기, 좋은 계란, 좋은 생선을 좀 드세요. 보충제 너무 지금 너무 많이 아니야. 보충제 드시지 마시고 좀 좋은 음식 좀 드세요. 오케이? 좋은 음식 다 먹고 나중에 보충제는 프로틴 뭐그 정도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보충제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돼요. 선수들은 보충제를 효과 보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효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스테로이드 하면 효과라도 있지, 근육이라도 커지지. 보충제 같은 거 많이 먹어봐야 별로 도움 안 돼요. 진짜로. 오케이? 보충제 대부분 보충제는 그 뭐야 그거 단백질 파우더 그 정도 오케이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이 오케이. 제가 먹는 건 피쉬오일, 그다음 멀티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야 웨이 프로틴 뭐 BCA 그런 거. 여름에는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안 먹어요. 겨울에 먹습니다. 자, 알았죠? 하시고. 그러면은, 다음 분. 자, 다음 분, 누구? 좋아요. 다음 분, 누구? 자, 철이님. 정은선님, 근육 만들긴 싫고, 이쁨은 가지고 싶네요. SP 하세요, SP. SP 하세요. 예쁜 몸 만들고 싶으면 SP 하세요. 오케이. SP 하시면 예쁜 몸 나와요. SP 하시기 바랍니다. SP 쉬우면 분할 운동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평가 질문. 편돌이 초리님 질문. 자, 간헐적단식 근육량 문제점 덜악님. 오케이. 다이어트 식단 섭취량. SP 다이어트 식단 섭취량. 네. 그, 라이언 제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오케이. 질문이 뭐냐면, 질문 첫 번째, 인바디랑 그런 거뭐안 써주셔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유산소가 뭐야 비만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유산소 운동 필수로 해야 지방 감소가 되는데, 유산소를 많이 하면 특히나 헬스장 같은 데서 많이 하시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승님.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매니지 못해서 오히려 살이 더 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같은 거 정말 비추. 나가서 산책하세요. 그러면 힐링 되잖아요. 워크 인 되잖아요. 오케이? 그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식단 섭취량. 탄수화물 안 먹어서 그런지 그냥 기분은 사실 육류를 좀 먹게 되어도 포만감이 없는데 탄수화물 먹으니까 많이 먹어도 될지라는 생각 같은데, 탄수화물은 그냥 그거야 합니다. 탄수화물 야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은 인슐린이 센스티브 할때 드세요. 오케이? 인슐린이 센스티브 할때 드세요. 운동 끝나고 났을 때. 오케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살이 잘안 빠지고 살이 찌거나, 탄수화물 너무 적게 섭취하면 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가셔서 제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적당히 먹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이수님, 정은서님. 체질적으로 살이 안 빠진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근육 많이 빠집니다. 한인용님,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푸시업 친업 안 해도 되나요? 테니스 엘보가 있으시면은 가벼운 무게로 하시면 되겠죠? 가벼운 무게로. 일단 아이스 하시고. 네, 이수님 맞아요. 자, 편돌이님 안녕하세요. 트로이님 11월 10일에 올린, 아, 오케이. 대답했어요, 아까. 대답했고. 자,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여기는 아카데미. 오메가 섭취량에 대한 질문. 키 170에 몸무게 65kg. 지금 오메가, 나 이거 지금 피쉬오일이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GMP 거고. 피쉬오일이 이거 지금 체지방 빨리 빼고 싶으면 체지방 율마다 드세요. 체지방을 15%에서 10% 되고 싶으면 하루에 15g씩 드세요. 오케이? 그래서 15g, 뭐 17%면 17g 물 드시면 빨리 빠집니다. 태창성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2주.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보충제는 GMP 스탠다드 마크 있는 거. 서신자님, 점핑 스쿼트는 진짜 숨차 스쿼트, 1세트 점핑 스쿼트. 네. 겨울에 철봉 매달리기 대신에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집에서 철봉을 매달리시든지 아니면 TRX 사서 TRX 로우 하세요. 정은선님, 빠른 다이어트법 알려주세요. 식단 저처럼 드시고요. SP 하세요. 정은선님, 산책하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영상 본 유산소 운동 하지 말라는데 개똥벌레님께서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서 나쁜 음식을 먹게 할수 있다는데, 그러면 웨이트 역시 힘들게 하면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닌가요? 체지방 감량 시 웨이트도 맞죠? 그렇죠. 스트레스 올라가죠. 그래서 짧고 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뚱뚱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올리는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서 산책, 명상, 잠 많이 주무시고, 그런 것만 해도 설탕 안 먹고 뭐하라고 뭐하라고 그러면 살수쭉 빠집니다. 오케이? 개똥벌레님. 아, 서진자님, TRX에요. TRX가 아니라. 네. 토럴, TRX가 토럴 바디 리지스턴스 트레이닝일 거예요. 그 약자가. 그다음에 정은선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날씬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제 식단을 드시고 트레이너조 카페에 가입하세요. 오케이? 다이어트 목장 바이 트레이너조 가입하셔서 그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창성님, 지금 그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건가요? 네, 매일 하세요. 자, 이한영님, 선생님 질문 드려요. 우리 카페 양자, 오케이. 174 몸무게 63이고요. 인바디 몸사진, 식단 저녁 똑같이 집밥. 오케이. 자, 오케이. 체지방량 10kg, 단백질. 네, 오케이. 좋아요. 체지방, 오케이. 기초세는 1532. 체지방률 몇이지? 체지방률 15.9%. 오케이. 자, 사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몸 되고 싶다고요? 네, 알았어요. 질문이 어딨어? 질문. 자, 질문이 SP15 1시간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맨몸으로 진행한, 제가 맨몸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꼭 머신이나, 오케이. 네, 아니에요. 그 몸이 SP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기수에 제가 지난 트레이닝 시킨 친구가 SP 하루에 60을 했어요. 12주에 근육이 8kg가 늘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한영님 열심히 SP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육 늘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비타민, 오메가, 칼슘 질문 드려요. 네. 자, 마그네슘은 운동 후에 왜냐하면 근육을 릴렉스 시켜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칼슘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슘을 따로 보충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 비타민,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저녁으로 두번 정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음식을 잘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절막 잘 드시는 분들은 따로 안 드셔도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카페 지금 다 끝났네. 그러면 유튜브 넘어갈게요. 오케이. 페이스북도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봐 페이스북 대답을 바로 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자, 유튜브 장호성님. 정말 좋네요. 그런데 트레이너님 중간중간 개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아닐 텐데. 제가 SP 한거몇 세트 몇 분째 올려주세요. 자, 제대로 했을 텐데. 제가 막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장호성님 알려주세요. 오케이? 윌리엄훈님, 트레이너님 감기 걸려 안 걸리셨는데 좋은 팁이 있다면. 감기 지금 안 걸리는데 우리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이 감기를 걸려왔는데. 아, 오늘 지금 코맹맹이 됐어요. 아, 진짜. 아,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으니까 감기가 약간 올무네요.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 윌리엄 훈님,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트레이너님 하루 단백질 섭취랑 아침, 저녁 세번 외에 또 드시는 거가 있나요? 저는요, 하루에 세끼 보통 먹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웨이 프로틴 한 스쿱에다가 BCA 하나 먹어요. 오케이? 운동 세게 하면 팔 같은 거 조금밖에 안 하면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다리가 오늘 다리 있어요. 다리 같은 거할때 그래요. 이학범님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자막 처리 체계적이면 너무 말이 빠르고 조만간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원봉님 바쁘실 텐데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팅만 하지 않아 좋아요. 항상 누르고 신청하고 오케이. 좋아요, 하트 뿅뿅 좀 눌러주시고, 공유 좀 해주시고, 아, 오늘, 다리 운동하고 미팅하고 지금 오늘 목요일, 감기 기운도 약간 있고, 그래도 퇴근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안경훈님. 찍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하트 뿅뿅. 드렁크라님, 행인 본인도 시부기 안 하면서 늘 남에게는 아닌데, 했는데, 네, 했을 텐데, 자, 제가련님 안녕하세요. 영상에 트레이닝 운동하실 때 3대 운동 거의 1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팔 운동, 어깨 운동 어쩌다가 했어요. 지금 지식으로 체육 처음부터 하신다고 해도 그럴 지금 제가 그때 제가 아마 SP 시켜도 했을 거예요. 1년간 3대 운동하는 건 정말 도움 됩니다. 진짜 거의 전신 운동이죠. 저 예전에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막 데드리프트 끝나면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 계단 거꾸로 내려갔어요. 3대 운동만 해도 정말 몸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몇 그램? 체중당 2.2에서 많게는 4g까지. 네. 자, 그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 또 질문 왔어. 소신자님, 체지방률 줄이려고 하는 40대 여성 단백질 섭취량을 손바닥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 돼요. 왜냐면 40대 어떤 여성, 40대 어떠한 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블러드 슈거 레벨은 어느 정도고, 예?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할수 있으며, 운동은 얼만큼 하고, 스트레스 레벨은 얼만큼이고, 잠은 얼만큼 자는지를 알아야 제가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하게 알려드리죠. 본인이 해보세요. 제가 정확한 피검사, 어떠한 검사도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기가 없습니다. 레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여성 같은 경우는 체중당 2.2에서 3g 드시면 돼요. 오케이? 본인이 먹어보면서 알아내세요. 자. 오케이. 자, 뺑님, 남자 키. 아, 여기 있다. 또. 스쿼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SP 할 때 자세 좋게. 친업 할 때나 푸시업 할 때, 스쿼트 할 때 그냥 몸 가는 대로 하는지. 템포 지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오케이. 자. 팔꿈치 관절에 회전을 주어 푸시업 하라는 등. 여러분, 아. 자세하게 설명해. 푸시업이랑 그런 모든 운동에 푸시업 스쿼트 그런 거는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그 채널 안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그것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뺑님, 남자 키 175에 몸무게 85인데 살을 많이 빼야 되는데 S15 할 때 턱걸이 대체 가능할 겸. 턱걸이가 힘들어서 대체하면 안 되죠. 턱걸이 쉬운 건데. SP15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유산소 운동으로? 유산소, 무산소 같이 되죠? 몸짱 프로그램 기습을 하루 두 번도 옛날이죠. 요새 친구도 하루 한 번 합니다. 자. 오케이. 엄진선님, 군대 시험 때 푸시업 저렇게 하면 되나? 네, 알렉스 나님. 형 너무 좋은데 에디터 있으면 하나 500강으로 뽕만 뽑아서 올려주시면 보는 사람들은 편할 듯.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만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폰 받을 것 같아요. 어제 유튜브 관계자들하고 제가 미팅을 좀 했어요. 유튜브 관계자들하고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냥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먹고. What's going on? 아? What's going on? All done? Come here. Facebook here. Facebook live here. Come, say hello. Hello to my fan. Hey. Yeah, say something. Just the best. I know, thank you. Yeah, you are the best too.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윌리엄 훈님,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근력 운동하면 관절, 아. 자, 근육 운동하면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근력 운동하면 관절 약해지지 않습니다. 자. 자, 임다인님,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구독하고 항상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주민, 자, 군생활에서 투기 운동을 좀 하였습니다. 너 바빠서 운동하다 보니, 자, 체지방 이렇게, 자. 한사람을 섭취 적당히 좀 하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오늘 질문 다 했어요. 20분 딱 됐네. 맨날 맨날 하니까. 자, 양진현님, 안녕하세요. 태현님, 예전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운동 정보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아요 좀 눌러드릴까요? 자, 영어 잘한다, 이수님. 안녕하세요. 캐나다, 11년 살고 있어요, 11년. 캐나다에서. 자, 한국에서 11년 살면 한국말 다 잘하잖아요. 아, 맞다. 근데 한국에서, 아, 저는 캐네디언 상대로 가리키고 있죠. 자. 아, 좋습니다. 네. All good? Yeah. Yeah. 2 weeks, 7%. Alright? Yeah. Don't mess around. Be serious. Alright? Yeah. 자, 그래서 트레이너 저에게 물어봐는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가장 잘 답을 알고 싶으면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 조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본인 사진 인바디 넣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릴 건데 뭐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저렇게 먹어보네. 일단 제 식단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오케이, 제 식단 좋으니까. 제 인스타그램 여기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제 식단 들어보시고. 운동은 좀 일단 SP 좀 한, SP 좀 마스터 좀 하고 좀 물어보죠. 우리 좀 SP 전까지 이거 하면 저 안 돼요, 저거 하면 저 하지 마세요. 그냥 운동 SP가 어려우면 SP를 마스터 하세요. 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고급진 훈련 루틴을 알려드릴 거고 내년에 온라인 프로그램 나와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할 수 있게 PDF 파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책 갖고 못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PDF 파일 보면서 그리고 그 뭐야 비디오도 볼 수 있어요. 식단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정말 좋은 거.
그 다음에 그것만 대상으로 해서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합니다. 그래서 몸 정말 좋게 만들어도 되니까 빨리 1월 절까지 SP15 마스터 하시고 오케이? 자, 아 배고파. 가서 자야 되겠다. 자. 자, 페이스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빨리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면 이제 갈래요. 자, 물어보세요. 자, 자 유튜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페이스북은 제가 아카데미 2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네. 유튜브도 아카데미 2 한번 시켜드릴까요? 자, 유튜브, 페이스북 제가 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아카데미 지금 사람들 열심히 운동하는 턱걸이 언제 한결하나 푸시업은 열심히 합니다. 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어이, 나와라. 오케이,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턱걸이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야, 프로틴. 아, 나 오케이. 주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모임 해서 그 사람 줄 거예요. 아 맞다, 사람 받았어요 오늘. 어. 조단이 받았어요 조단. 아니 내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매주 줄 거예요. 그냥 줄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가 잘 팔. 완전 이상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실제 잘하고 음식 잘 올리고 이런 거 잘하면 우리가. 아 여기 있습니다. 투어. 투어하고 있어요. 투어. 아카데미 투어. 자. 아, 열심히 우리 회원들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승룡님 안녕하세요. 양진현님. 네. 아 열심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자 그러면 좋아요 하트 표정 눌러주시고 네 우리 회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기 네